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캠핑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캠핑카 스타리아는 전륜이라 갖고요. D가 무거우면 좀 저가기 힘들어서 언덕길 같은데 눈이 오면 올라가기 힘들어서요. 여기 후륜인 스타렉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자 안에 조그만 냉장고가 하나 있고요. 자, 이번에 또 우리 집사람이 차를 끌고 가서요, 또 이렇게 엠보싱까지 싹 교체를 했습니다. 자, 일단 운전석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뒤에 5벤이었었는데 4벤으로요 구조 변경을 했고요. 자, 우리 집사람이 또 신장이 안 좋아갖고 이뇨제를 먹기 때문에 수시로 소변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변기통을 하나 안쳤습니다. 자, 그리고 뒤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집사람이 아산으로 끌고 가갔고요. 캠핑카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데 가서 이렇게 아이고, 제가 우리 강아지 다리를 밟았습니다. 미안해, 타짜야. 우리나라 타짜가 깜짝 놀랐나 봅니다. 자, 아산으로 가서요, 요걸 또 400만원 주고요 또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이렇게 열면 또 이 안에 뭐 장비들이 있고요. 그리고 요것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납장이 있고요. 자, 차에 어닝이 달려 있어 갖고요. 자, 여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장비들을 이 안에 담아 두었습니다. 자, 사이즈가 꽤 크네요. 자, 여기 텐트를 쫙 돌리는 여기 어닝, 여기에 매달아서 돌리는 텐트들이 있습니다. 그걸 여기 수납장에다 놓았고요. 넣었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여기 자동으로 열리지 않게끔 보조 키가 있습니다. 보조 키를 열고요. 이것을 위로 당겨주고요. 두 쪽을 동시에 당겨야 되네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있어갖고. 자, 이렇게 당기면 이것도 넓이는 좁지만 길이는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저기 앞에까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길이는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것을 빼면 아이고 쏙 빠져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구멍에다 또 여기 받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뭐 요리들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놓고 닫아 놓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게 몇 리터 될란가요? 자, 여기 의자가 이렇게 제껴져 있어서 걸려서 안 열리는데요. 자, 어차피 보여드리는 거 좀 땡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면 냉장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몇 리터짜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몇 리터라고 써져 있나? LG 거네요. 자, 이렇게 있고요. 자, 여기 시트 위에 이렇게 펴지게끔 요 다이가 하나 또 있습니다. 요게 요 다이는 접히는 겁니다. 여기 라인 따라서요. 요 차 밑으로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올려놓은 상태고요. 자, 이쪽에서 보는 각도와 앞에서 뒤에서 보는 각도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정은 엠보싱으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자, 운전석입니다. 운전석이고요. 자, 이렇게 어닝이 있고요. 양쪽으로 있습니다. 하나는 차 둘레에다가 이렇게 가림막을 칠 수 있게끔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위에 요 캠퍼가 올라 앉아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띄워 놓았습니다. 굳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집사람하고 둘이 다닐 거니까 이 캠퍼가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괜히 얹어 놓으니까 무게만 많이 나가고 무거워서요. 기름만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마당에다가 이렇게 띄어서 펼쳐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해 놓았고요. 안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구조는 이렇고요. 자, 예전에 여기서 한번 잤는데 성인 4명 정도 들어가도 충분히 잘 수 있습니다. 자, 4명이 한번 잡았습니다. 자, 이쪽으로 한 2m 되는 것 같고요. 이쪽으로도 이거는 2m가 더 될 것 같습니다. 요게 그리고 또 여기가 접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이 좀 커도 1m 80이면 큰 키니까요. 이렇게 누워도 되고 저렇게 가로도 누워도 될 것 같고 세로로 누워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명 정도가 누울 수 있고요. 근데 굳이 요즘은 날씨가 좋아서 4명씩 누울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명씩 차에 2명, 여기 2명 이렇게 자면 될 것 같아요. 자, 집에는 한 30명 집에는 한 30명 잘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4명, 저기 2명, 36명이 우리 집에서 숙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쉬운 대로 요 강아지가 개집 있습니다. 이 컨테이너 안에서도 안 두 분이 개와 함께 주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농담이었고요. 자, 이상 스타렉스 캠핑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